오, 딱지! 여러분 하늘 핫도그야! 주세요! 인기가 좀 핑크라서 눈에 바르면은 조금 동동 뜰 것 같은? 저같이 파워 엄청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되는 이거는 베이스! 스팡! 스팡 꽁찍지! 땡! 여리여리한 걸 연출하고 싶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약간 생기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 이걸 한번 쫙 발라주고 쿨톤이신 분들은 뭔가 블러셔로 써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크리미하고 나도 생각했어. 지금 훨씬 맞는 눈처럼 부여마 맞다 거의 인지하는 발색이 진짜 제일 대박이다. 약간 형광 주황과 빨간 사이? 섀도우보다는 블러셔 사용하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엄청 생기도 될 것 같은데 살짝 펴바르면 더 색이 예쁘고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. 약간 만화 캐릭터에서 볼터치하고 나올 때 쓰는 색깔 같아서 예쁜 것 같아. 환타 같아 얘는. 환타색 생 연호인데 기름칠을 좀 덕지덕지 바르는 연호 느낌? 안 뭉쳐. 안 뭉쳐 안 뭉쳐. 브러쉬보다 손으로 바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이게 은색광이야, 은색광. 맞아, 성광. 나 없는 남친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? 없는 남친. 남나 맘에 든. 남나 맘에 든. 진달래 핑크. 디즈니에서 디즈니 공주들이 바를 법한 펄이에요. 안다다시. 안다다시. 여기 보이는 발색을 하려면 최소 세 번은 발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핑크빛 섀도우 색은 안 나고 펄만 넣으면 약간 펄 느낌이야. 그리고 이거 이대로 발색하면 뭐가 된다? 이게 좀 더 청순해 보이지 않을까? 저는 이거 더페이스샵의 피치 바닐라 시럽 가져갈 거예요? 가지면 되나요 이제? 네 좋습니다.